안녕하십니까, 민박입니다. 오늘은 재미삼아 여러분들에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겪은 끌어당김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끌어당김이라는 어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치 어딘가에 있는 거를 내가 끌어당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 속에 존재하는 걸 밖으로 투사시키고 반영시켜서 현실화를 시킨다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끌어당김보다는 현실화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겪었던 현실화 스토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는 다롱이 현실화예요. 다롱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스토리를 시작하기 위해 시간은 2022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가 차를 사려고 했는데 아주 특정한 차였어요.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가 아니면 나는 어떤 차도 살 필요가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롤스로이스 매장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참을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장 구매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해당 매장에 당장 구매가 가능한 매물로 나와있는 롤스로이스가 딱 10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들을 보러 갔더니 10대 중 9대가 검은색인데 정확히 한 대만 흰색인 거예요. 2022년 신형 롤스로이스 고스트. 그 차를 맨 처음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내 거다.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신차 가격 7억 5천에 계약금으로 2억 5천을 먼저 냈어요. 그리고 서류 심사 과정이 통과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흰색 롤스로이스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이 차는 우리 첫 차가 될 텐데 이름 정도 지어줘야 되지 않냐. 차를 기다리는 동안 차를 위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자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 여자친구의 한국 집에 흰색 비숑이 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이 다롱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매하려는 이 차도 흰색이다 보니까 그래, 다롱이라고 이름을 짓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몇 줄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와 저는 다롱아 빨리 와, 다롱아 빨리 와, 우리 다롱이 언제 오지, 다롱아 빨리 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기로 몇 주면 끝날 줄 알았던 심사 과정이 한 달, 두 달 정도가 돼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달이 지난 뒤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서류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현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좋지만 문제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어리다. 하지만 롤스로이스 측에선 이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한 지 최소한 3년은 지났어야지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인정을 하고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심지어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죠. 북미에서 나이로 새파랗게 어린 아시아 남자예요. 제가 만약 금융권에서 일하는 흰 백발 머리의 60대 백인 할아버지였다면 아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치 계약이 파기되기 한 2-3주 전에 제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혹시 자기의 또 다른 지은이 반려견을 한 달 반 동안 돌봐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일단 오케이를 했죠. 웃긴 건 롤스로이스가 떨어지고 1-2주 뒤에 이제 그 강아지가 저희 집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다롱이랑 똑같이 생긴 비숑이 온 거예요. 혹시 비숑 키우는 분들 알겠지만 비숑이라고 모든 비숑들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살짝 푸드라고 섞인 비숑이 있고 말티즈하고 섞인 비숑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얼굴도 모르는 지인이 강아지가 한국에 있는 다롱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사면서 그 차 이름을 다롱이라고 이름 짓고 다롱아 언제와, 다롱아 언제와, 다롱아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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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차는 떨어져 버리고 진짜 어디선가 다롱이가 뚝 떨어진 거야. 그게 뭐가 신기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인생 내내 강아지를 돌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캐나다 8년 인생 동안에도 제 주변에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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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니까 얼굴도 모르는 지인의 강아지가 딱 왔는데 그게 다롱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차 이름을 너무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차 계약을 할 때는 내가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이름도 안 지으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100만원 현실화. 이 사례는 실제로 초회자마인드 단톡방에 공유된 사례인데, 그분 닉네임이 새벽별님이에요. 이분께서는 실험삼아 100만원의 현실화를 해보겠다고 매일 밤 잠에 들면서 5만원권 20장을 세는 그 장면을 매일 그리면서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그 5만원권으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고 했더니 월급이 원래 300만원이었다면 이상하게 그때 딱 한 번만 사장님께서 200만원만 계좌이체로 보내주시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 어차피 받을 돈 100만원을 현금으로만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짜 돈 100만원은 아니었단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사례를 경험한 뒤에 어떻게 했냐, 똑같은 심사 과정을 다시 시작했는데 딱
한 가지만 바꾼 거예요. 똑같이 5만원짜리를 20장을 세면서 우와 공짜돈이 생겼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추가한 거야. 그런데 정확히 첫 현실화 사례를 겪은 3일 뒤에 갑자기 부모님께서 너 저번에 뭐 배우고 싶다고 했지? 그거 학원 등록해 이러면서 현금 10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자, 세 번째는 에그타르트 현실화. 이것도 다른 멤버분께서 단톡방에 공유해주신 내용인데 그 사례의 주인공분께서 여자친구와 같이 동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에그타르트를 현실화를 해보겠어 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같이 사는 여자친구분한테도 그 내용을 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상상 속에서 에그타르트와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에그타르트를 현실화하자고 말을 해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에그타르트를 먹고 싶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핵심은 그 주변에 에그타르트를 파는 그 어떤 가게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에그타르트는 뭐 나중에 먹지 라면서 아무 카페나 들어갔대요. 그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카페 사장님께서 실수로 에그타르트를 하나 더 만들었다면서 그 테이블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점은 이 카페는 애초에 에그타르트를 팔지 않는 카페라는 점. 자, 네 번째는 집주인 현실화. 제가 직장인 시절 마이크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마이크가 스토리를 올렸길래 한번 봤는데 딱 봐도 수백억 수천억 정도 되는 집 사진과 그 밑에 플리즈라고 써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매장에 멋진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니 한 바퀴 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골스틴이라는 미국 사업가 겸 셀럽이었어요. 마이크가 바로 저 사람 돈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살려나 하고 구글에 제임스 골스틴 하우스를 딱 치는 순간 어제 마이크가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로 그 집이 뜨는 거예요. 마이크가 인터넷에서 꿈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집어서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어제 올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다른 나라에 사는 집주인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야. 그런데 웃긴 건 집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호텔 끌어당김. 저희 호텔 끌어당김이 아니라 저희 가장 친한 지인이 호텔 끌어당김인데 몇 년 전 이분도 저와 같이 반지하에 살았어요. 정말 조그만한 반지하방에 이분이 5성급 호텔인 포시즌스에서 사는 게 꿈이라며 방에 다닥다닥 포스트잇을 붙여놨었거든요. 그 반지하에서 한 2년 정도 산 뒤 이분이 적절한 가격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 그 아파트 건물이 40년 전에 포시즌스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원래 포시즌스 호텔이었는데 새롭게 리뉴얼을 한다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그 오래된 건물을 다른 자산관리 회사에서 사서 새롭게 아파트로 개조를 한 거였죠. 이것도 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그 포시즌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포시즌스에 들어가긴 한 거죠.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유머 감각이 아주 출중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스토리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다 우연이야. 우연이란 단어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을 피해가기 아주 좋은 변명거리예요. 과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죠? 모든 결과적 현상에는 그 원인이 존재한다죠. 그러면 우리는 설명이 힘든 모든 우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우연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 몸속에는 정말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지만 왜 작동하는지는 아직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면 혈액 안에 있는 혈소판에 공기가 닿으면서 굳어서 딱쟁이가 되면서 지혈 효과를 합니다. 하지만 왜 혈소판이 공기와 닿았을 때 굳게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뇌가 없는 혈소판이 어떻게 자기 역할이 공기와 닿았을 때 굳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지, 뇌가 없는 백혈구라는 세포가 자신의 역할이 세균을 먹는 거라는 걸 아는지, 정자라는 뇌가 없는 세포가 어떻게 자기 역할이 남자를 찾아가서 수정을 시키는 걸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 친구들이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말을 해야지 정상이죠. 우연이라고. 정말 이 세상, 우주, 인생이란 건 살면 살수록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성 자체가 우리에게 더욱더 재미있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